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71.5%보다 더 낮춰서 2020년 수준에 맞추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렇게 되면 평균 아파트가 69%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1주택자 재산세도 2년 전 수준으로 돌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45%로 인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더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윤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시세가 35억 원 정도인 서울 서초구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고가주택의 내년 현실화율 84.1%인 29억 4,300만 원에 맞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1,847만 원 정도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20년 수준으로 세금을 돌리기로 하면서 세부담이 크게 줄게 됩니다. 당장 현실화율이 고가주택 75.3%로 낮아져 대략 공시가격이 2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재산세를 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도 60%에서 45%로 내린 걸 유지함에 따라 전체적인 보유세는 약 400만 원이 줄어든 1,453만 원이 됩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을 하다 보니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국민 부담 수준을 2000년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걸 막기 위해 과표 상승률을 5% 내로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과표는 세금 부과 기준액으로 공시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만일 이 과표가 2억 5천만 원이라고 할 때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과표는 5% 이내인 2억 6,500만 원으로 정해 이에 맞춰 납부세액을 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